바다 해적 불가사리가 전남 바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위치한 섬 여수 소행간도. 바닷속을 들어가자 어른 손바닥 크기만한 불가사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바위는 듬성듬성 맨살을 드러냈고 바다 생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잠사들이 바닥에 붙은 불가사리를 열심히 잡아내지만 끝이 없습니다. 갈대들 틈에 없을 정도로 그 해 불가사리가 많아서 해조류도 하나도 없고요.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 가지고는 제 불가사리들이 쉽게 없어지질 않거든요. 불가사리는 왕성한 번식력과 식성으로 어패류와 산호초를 잡아먹으며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적 생물입니다. 이렇게 천적이 없다 보니 불가사리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사람 손으로 제거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퇴치 방법이 없어 남해안 황금어장은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습니다. 수매할 때 어느 정도 단가가 돼야 되는데 단가가 안 맞다 보니까 어민들도 이걸 많이 회피하고 또 지자체 예산을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. 바다의 해적 불가사리가 남해 바다를 점령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